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에서 중국의 승리가 이미 확정적이죠. 확정적이고 왜 이게 확정적이라고 보는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체제 경쟁의 결과가 미국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제가 뭐 국제관계 전문가거나 뭐 정치 국제 정치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마도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뻔한 건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91년도 보면은 1991년도에 러시아 소련 해체가 있었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해체. 소비에트 해체라고 볼까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됐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미소 간에 미소 체제 경쟁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에이스 미국의 승리 미국 윈.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이어졌는데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미소가 아니라 미중 체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1945년부터 1945년 2차 대전 말부터 1991년까지 대략 46년 동안이죠. 46년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1991년부터 다시 1991년부터 2000 대략 2030년 정도까지 보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한 50년 기간이죠. 상당히 기간적으로도 비슷해요. 지금 2024년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24년이니까 33년? 현재 만 33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45년, 46년이네요. 46년. 46년간의 체제 경쟁에서 미국 윈이었고 미중 체제 경쟁에서는 중국 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 제 생각이 대략입니다. 대략 2030년 경에는 미국 연방, 미 연방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해체될 순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좀 정리를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의 결과. 체제 경쟁에서 지게 되면은 뭐진 쪽은 해체로 가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래서 미소 체제 경쟁에서 소련이 체제 경쟁에서 졌죠. 졌으니까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고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미국 체제 경쟁, 미중의 체제 경쟁이라고 할 때, 일단 체제가 무엇인지, 또좀 살펴야 되고, 경쟁이 무엇인지, 또 살펴야 돼요. 경쟁. 그 체제와 경쟁, 이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양태로 진행되는지, 그죠? 결과의 진행 양상,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보죠. 체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화와 용역, 물질의 생산과 분배. 이게 체제죠.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체제, 예전에 무슨, 우리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그리고 중인이 있었고, 그리고 평민이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로 농업 생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분배는 사농공상. 농공상 이런 식으로 분배 계급제도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양반, 중인, 평민 요걸 굳이 이해하면은 지주 계급과 소작 계급 그리고 이른바 종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노예 뭐 사머리, 사월이 뭐 마당쇠 다 노예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예 시스템이었고 그게 뭐 점점 6.6 일제 일본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계급이 해체됐죠. 조선의 계급 제도 해체가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군정을 거쳐서 자본주의의 시장에 편입되어서 오늘의 한국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한국은 마찬가지 한국 어떤 일련의 체제
가지고 있죠. 체제는 한국의 체제는 좀 특이하죠. 자본주의 중에서도 일단 산업자본주의라고 봐요. 금융자본주의도 아니고 어떤 사본주의라 그러면 금융자본주의거나 산업자본주의거나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국가들마다 자본주의 양식이 다르죠. 프랑스 다르고 독일 다르고 일본 다르고 다 다른데 한국과 일본과 대표적인 것이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이게 산업자본주의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주의는 미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중간에 있죠.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체제입니다. 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물질의 생산과 분배 메커니즘이고, 그럼 물질은 뭐냐니까, 물질은 가치가 실현되는 때는 수단, 또는 가치 실현의 결과입니다. 결과. 물질의 생산과 분배 메커니즘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오직 물질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맞아요. 실현. 그러니까 실현된다는 게또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건데, 용어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서로가 딴말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는 말을 서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 모든 가치는 물질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빵을 하나 생산한다 그러면, 빵을 생산하든, 자동차를 생산하든, 뭘 생산하든 간에,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거는 뭐가 투입되느냐니까, 철도 투입되고,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그리고 유리도 들어가고, 그 노동자들도 투입되고, 등등등등 투입되는데, 이 노동자를 잘 보면은, 노동자가 소비하는 제품,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게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의료도 필요하고, 주거도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등등등등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투입되어서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죠.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나 정부나 이걸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비스 산업. 혹은 다른 말로는 또는 3차 산업. 또는 3차 산업. 그러니까 이게 3차 산업이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 혹은 2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의 모든 것들, 정부라 그러면 법원도 들어가고 법원도 있고 시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별의별 게다 있죠. 그죠? 교통도 있고 물류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어떤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조업을 통해서 노동자를 통해서 제조업의 가치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물질, 자동차라고 하는 물질로 통해서 그 가치가 시장에서 실현된다. 가치가 실현된다는 말은 시장에서 판매된다는 거죠. 가치 실현은 시장에서 판매, 가격을 받고 판매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이나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도 시장이고 학교도 시장이고 다 시장이죠. 병원비를 내야지 진료를 받고 교육도 마찬가지 무슨 강의료 이런 수업비, 학원비 이런 거 학비 이런 걸 내야지. 대학 등록금을 내어야지, 지불해야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럼 교육은 가치가 실현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최종 실현이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최종적이란 말을 적어내야 되겠네.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Lastly.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곳은 바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든, 의료든, 주거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생활비,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력이 재생산되면 그 노동력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공장에서 이러한 철이나 플라스틱 유리와 결합되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으로 구현되고 이 자동차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의 최종적인 실현은 반드시 물질입니다. 자동차든 혹은 빵이든 혹은 집이든, 혹은 옷이든, 혹은 고양이,
우리 고양이 지금 옆에 자고 있는데 고양이는 아니네. 고양이는 쟤는 시장 내에서 판다 하더라도 1,000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빼죠. 자, 이러한 건 물질들이에요. 물질들을 통해서만 오직 시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경제학과 교수들이나 경제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가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오직 물질이라는 걸 몰라요. 참 신기한 것이, 좀또뭐 말이 좀 쳤는데,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요거 1권만 제대로 읽었고, 2, 3권은 아직까지 대충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2, 3권을 보려고 그래도 시간을 내기가 좀 애매해요. 시간, 제가 개발자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머라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제 본업이고, 프로그래밍 관련되는 책들을 보는 것이 1순위다 보니까 아직까지 2권, 3권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요거 손을 대고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이 자본론은 이거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론입니다. 주의론. 자본주의론을 줄여서 자본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론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한 책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한 가장 좋은 책은 국부론과 자본론. 두 가지란 말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마크스의 자본론인데, 둘다 책이 좀 두꺼워서 보기 좀 깝깝한 책들인데, 어쨌거나 둘다 논지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쨌거나 굳이 둘을 비교하자 그러면은 이 둘이 어쨌거나 이두개 책이 현대 경제학의 어떤 정점이죠. 정점인데, 이 둘을 비교한다 그러면 역시 자본론이 최종병기라고 그래야 되나, 뭐래나 해야 되나, 결정판. 그러니까 둘 중에 우위를 정한다면 역시 자본론이 넘사벽으로 원리죠. 물론 3권까지 생각해야 돼요. 1권만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2권, 3권까지 봐야 되는데, 1권은 2권, 3권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예비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잉여 가치론이니 뭐 노동 가치니 이런 개념들이 다 1권이니까 사람들이 자본론을 1권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본론을 읽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본론을 읽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니까 세상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가의 동작 원리, 동작 메커니즘을,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를 분석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2022년 2월경이었나요? 2월 아, 3월경에서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할때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몰락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해체된다. 루블이 뭐 근래가 된다 등등등으로 얘기했었죠. 아무도 한국의 그 많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아무도 러시아가 3년 이내에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5년 이내에 일본까지 제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 놀랍게도 4분기에 PPP가 독일까지 제쳤죠. 그러니까 2024년 올해 말이잖아요. 2024년 올해 말에는 러시아가 독일을 제낄 게 확실합니다. 러시아가 독일을 추월한. 그러니까 3년이자, 그러니까 정확히 2022년 3월부터 얘기하자면은 2022, 2023, 2024, 딱 3년이죠. 3년 만에 러시아가 독일을, 러시아 경제죠. 러시아 경제가 독일 경제를 추락. 그렇죠? 그런데 이제 5년이니까 2026년경에는 일본도 추락한다는 거죠.
등의 1번도 tru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어쨌거나 한국의 경제학자들, 그 많은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서강대 경제학 교수들 중에서 아무도 이걸 예상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자본론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본론을 읽지 않았거나, 읽었다 하더라도 1권만 읽었거나, 2, 3권을 읽지 않았거나, 2, 3권을 읽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했거나,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근데 사실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소 간의 체제 경쟁 있었고, 미국 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련 해체. 그래서 똑같은 원리예요. 미중 간의 체제 경쟁이 있고,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미국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미소 체제 경쟁에서 왜 소련이 졌느냐, 그것도 한번 따져볼 일이죠. 왜 졌는지, 그것도 간단한데, 요거 뭐 정리하자 그러면 의사결정 메커니즘,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 비용과 관련된 건데, 요건 다음에 언제 한번 얘기하죠. 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미중 체제 경쟁에서는 왜 미국이 졌느냐, 상품 가격 때문에. 미국이 진 이유는 상품 가격 때문이.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미국 해체로 상품 가격 경쟁이 되는 것이고, 미국 중국 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해체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미소 체제 경쟁에서는 의사 결정 비용에서 미국 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련 해체가 된 건데, 의사 결정 비용이라는 게 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에피소드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팀 주피터가 코딩하고 있는 게 이걸 코딩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코딩하느냐, 체제를 어떻게 코딩하느냐는 건데,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체제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미중 체제 경쟁에서 상품 가격 경쟁에서 중국이 윈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럼 중국이 승리를 하느냐, 상품 가격 경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상품과 가격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윈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죠? 왜 중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미국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상품 가격을 좀 보죠. 상품이란 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상품 가격, 예를 들어서 방금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자동차를 아이오닉 파이브 테슬라 그럴까요? 테슬라 모델 3도 있고 뭐 X도 있고, 모델 X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모델 X를 생산하는데, 중국에서도 생산하고 미국에서도 생산하고 있죠. 현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테슬라 모델 X인데, 이 중국에서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할 때 테슬라 모델 X를 생산하는 비용, 이걸 여기다 좀 붙여놓을까? 가격은 100원이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용, 이것도 한번 대충 정리해보죠. 대충 정리해보면은, 일단 뭐 금 1g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 금이죠. 국제시세에서는 금 1g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원이라고 하죠. 10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금의 가격이든 뭐의 가격이든, 혹은 철 1kg의 가격, 철, 금이든 상관없어요. 뭘 하든 간에. 그죠? 1g의 가격이 10원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금 1g의 가격이 10원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내 가격하고 국제 가격은 좀 다른데, 국내 가격은 피아트 크런시, 국적 통화로서 결정되는 것이고, 국제적 가격은 서로가, 그러니까 한국 내의 빵의 가격, 한국 내의 자동차 가격, 한국 내에서 옷이나 집이나 뭐 병원비가 결정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방침, 한국이라는 시장 경제 시스템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한국의 재화, 한국 내 재화의 가격이 결정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내 각종 상품의 가격, 상품의 가격은 한국에 의해서 결정돼요. 한국에 의해 결정. 한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합니까? 한국의 어떤
시장 시스템이라든가, 뭐 관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법이라든가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가격, 국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은 그렇지 않고, 세계의 관습, 세계의 문화, 세계의 법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세계법 이런 거 없잖아요. 한국 법은 있지만 세계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자원 가격이라고 해, 금의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자원의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가 모든 사람이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나 재화의 가격인데, 그 결국 노동력의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노동력의 투입 정도에 의해 결정돼. 이건 그야말로 자본론적이죠. 그래서 철 1kg의 노동력의 투입 정도 혹은 자원 혹은 노동력의 투입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국제시장 상품 가격.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은 서로 다른 겁니다.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메커니즘 다른데, 어쨌거나 테슬라의 모델 X였나? 모델 X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걸 생산하고 미국도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중국에서는 일단 노동자 임금비, 노동자 임금비로서 뭐 30원. 그리고 자원, 각종 자원이 70원. 미국은 노동자 마찬가지 임금비 30원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죠. 물론 미국 노동자의 월급과 중국 노동자의 월급은 달라요. 다르지만은 이걸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생산성만 보자면은 그러면 둘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가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 500만 원을 받고 중국 노동자는 그 10분의 1인 50만 원만 받는다 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내적인 가격이지, 국제적인 가격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같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 가격이 500원, 500만 원한 달. 중국 노동자 가격. 노동자 가격은 50만 원. 요렇게 결정되는 거는 각국의 상황에 의해서, 각국의 문화와 관습과 법과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격이 다르죠. 500만 원과 50만 원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둘다 가격이 같단 말입니다. 국제 관점에서, 국제 시장 관점에서 미국과 노동자 가격, 미국과 중국 노동자의 가격은 동일해야 돼요. 가치라 그럴까요? 가치는 동일. 가격은 다릅니다. 가격은 다르고 가치는 같다는 거죠. 가격과 가치는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으니까 그때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이전에 제가 한달좀 전에 가격과 가치, 이거 뭐가 다른지 한번 정리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투입되는 거. 테슬라 모델 X가 100원이고, 둘다 중국에서도 100원. 아니죠. 세계 시장에서 어쨌거나 중국에서 이렇게 판매된다고 합시다. 서로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겠구나. 중국에서 여기서 빼놓고 가격은 일단 빼놓고 중국 노동자는 30원, 70원 이렇게 되고, 미국 노동자는 30원이고 자원 또 70원이란 말이에요. 자원 70원. 그러니까 둘다 이제 가격이 100원이 되는 거죠. 둘다 100원이 돼. 국제시장에서 가격,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은 이제 이게 100원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100원으로 서로 합의가 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미국은 노동자 30원 외에도 뭔가 엑스맨이 들어갑니다. 엑스맨이 들어가서 얘가 또 100원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100원 추가적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국제시장에서의 테슬라 모델 X의 가격은 중국은 100원이 됐는데,
미국은 2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품 가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테슬라 모델 X인데 중국이 생산한 가격과 미국이 생산한 가격의 차이가 다르게 되면 시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같은 종류의 물건 중에서 싼 게 팔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미국은 팔리지 않고 중국에 팔리게 되겠죠. 그죠?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에서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단 말은 망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그것도 다음에 한번 정리하죠.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은 시장 경제 시스템입니다. 왜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느냐니까 오직 시장을 통해서 가치가 확대 재생산되고 또 가치의 확대 재생산만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을 통해서 가치가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 요것도 한번 다음에 정리할 텐데. 그럼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는단 말은 가치가 재생산될 수가 없고 확대란 말을 빼버리죠. 어쨌거나 재생산될 수 없고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되고 따라서 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팔리면 똑같잖아요. 가게 문을 열었는데 가게 오픈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 망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엑스맨이 뭐냐는 겁니다. 엑스맨. 미국에는 엑스맨이라고 하는 것이 100원이 중국에 없는 엑스맨이 100원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노동자 30원, 미국 노동자도 그 가치는 30원 투자하고 중국도 30원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가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건데 기준이 되는 것은 철 1kg의 가격 혹은 가치라고 그러죠. 가치. 그 철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노동력의 양이 10원어치만큼 투입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이거 30원으로 하면 더 좋겠네요. 철 1kg을 1kg을 생산하는데 투입되어야 될 노동력이 30원이고. 그죠? 중국도 30원이고 미국도 30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미국이 40원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 20원이라고 합시다. 20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철 생산하는 데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3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30원이 아니고 이게 10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철 생산하는 데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40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40원이라면 이 사람은 철을 생산하지 않고 중국 가서 일하겠죠.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50원이라 하더라도 똑같죠? 철 1kg에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력과 중국이 테슬라 모델 X에 노동자가 하는 일, 하루에 투입되는 노동 강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할 것인지 여기서 일할 것인지 봐서 여기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받네. 그럼 여기서 하지 않고 이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일한 게 더 받네. 그럼 여기서 일하지 않고 이리 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을 건너갈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국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노동자는 이 가격과 요 월급과 요 일당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고 중국 노동자도 이 일당과 이 일당을 비교해서 두 개가 같단 말이에요. 같을 때 비로소 노동자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노동력의 가치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노동자 월급을 더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뭐 별도로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엑스맨이 100원만큼 또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 90원 계산하기 좋게 90원이고 그러니 90원을 하면 얘는 철 3kg의 가치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철 3kg 들어가고 노동 얘는 철 1kg의 가치 1kg의 가치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이꼴 두 개 가치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원 70 들어서 이렇게 해서 200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엑스맨이 이만큼 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이를 안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중국은 엑스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원이 되는 거고 미국은 엑스맨이 있으니까 90원이 들어서 190원이 되는 거죠. 그죠? 190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상품 가격의 차이, 혹은 한국과 중국의 상품 가격, 한국도 들어가 볼까요? 한국도 동일합니다. 한국도 엑스맨이 존재하는 거죠. 한국도 엑스맨이 있어서 엑스맨, 한국 엑스맨은 뭐 60원을 가져가는 거라죠. 철 2kg의 가치를 만큼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엑스맨은 10원. 3원 할까요? 3원. 철 0.1kg. 1kg. 그러니까 각국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각국의 엑스맨들이 가져가는 돈의 차이입니다. 노동자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죠? 이 엑스맨이 누구냐니까 바로 3차 산업입니다. 그죠? 각국의 엑스맨 이걸 3차 산업. 이게 3차 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등등등등인데, 요것도 입법사법행정인데 등등등이 요게 다 3차 산업에 들어가죠. 근데 중국도 교육, 의료 있고, 의료가 있고, 입법 있고, 사법 다 있잖아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그럼 왜 교육 비용이 서로 다르고 의료 비용이 다르고 입법과 사법이 다 다르냐? 공통 비용은 다 제하고 다른 점만 뽑아보자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하니까 금융과 지대가 다릅니다. 지대. 요게 달라요. 금융과 지대.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한국 간의 어떤 상품 가격의 차이를 낳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금융과 지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융은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지대는 부동산, 건물과 토지. 건물과 토지. 요두 가지만 다르지, 나머진 같단 말이에요. 교육. 한국의 서울대학이나 중국의 칭화대학이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뭐 가르치는 방식이나 교과서나 다 똑같죠. 그런데 비용이 다른 이유는 요것의 차이 때문이죠. 그죠? 근데 요 차이는 그 국가의 특징,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근간이죠. 근간.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겁니다. 근데 요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요 엑스맨의 가격이 차이가 발생. 중국은 3원이고, 한국은 60원, 미국은 90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손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체제 경쟁에서는 중국이 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엑스맨의 존재 때문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번 영상 처음에 모든 가치는 오직 물질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스맨의 가치, 엑스맨이 투입하는 거, 엑스맨 특히 이제 엑스맨의 정체가 금방 나오죠. 처음 엑스맨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 보기에는 교육 이고 의료고 뭐 그리고 뭐 건설이 건설은 또 제조업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니고 뭐 하여튼 주거고 뭐 등등등이에요. 유통이고 금융이고 뭐 부동산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부동산이고 정부고 등등인데, 이것도 알맹이만 딱 뽑아서 보면은 금융과 부동산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요것의 차이점. 그러니까 금융과 부동산의 차이점이 결국 엑스맨의 비용 차이. 철 3kg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져가는 거죠. 이 친구들이 상품에, 자동차인데. 그러니까 이 가격을 서로 국제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은 190원, 한국은 160원 되겠나? 160 맞나요? 한국은 150원이네. 150원. 요렇게 다네. 똑같은 테슬라 모델 X를 한국, 중국, 미국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차이는 절대로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제 경쟁은 상품 가격 경쟁이고, 결국 중국이 윈할 수밖에 없고, 체제 경쟁에서 진 쪽은 해체될 수밖에 없고, 그죠?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50개 주가 각기 독립하는 수밖에 없고, 그 스타트는 제가 보기엔 텍사스가 먼저 시작할 겁니다. 텍사스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각각의 주들이 독립해 나갈 거라고 봐요. 그 와중에 어쩌면 내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자원을 가진 주와 자원이 없는 주 간의 분쟁이 불가피할 겁니다. 자원이 있는 주는 이 자원을 가지고 나는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원이 없는 주는 그런 게 어딨니? 우리가 한솥밥 먹은 지가 언젠데? 그럼 위자료라도 달라. 찢어지면 재산 나누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일반 가정도 찢어질 때 서로 아파트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두고 어쩌면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내전이 발생한 거잖아요. 내전이 있었죠. 체첸 내전이 있었고, 그리고 조지아 내전. 그 체첸, 러시아와 체첸 간의 전쟁, 러시아와 조지아 간의 전쟁, 이게 다 내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소련 해체에 의한 내전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고 같은 종교예요. 러시아 정교회고, 우크라이나 문자라는 것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언어 자체도 그냥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사투리와 같은 거예요. 어떤 그것이 어떤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사투리죠. 러시아의 사투리가 우크라이나 언어입니다. 이것도 다 내전이에요. 결국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 이루어진 이런 소련 내전이 미국이 해체되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미중 체제 경쟁, 그리고 미국 해체, 어쩌면 미국의 내전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빨리 진행되는데 2030년 앞으로 길어야 10년 정도면은 미국 해체까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주워드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국제관계를 굉장히 엄밀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